청산 연발 에보 3가 이것을 세팅을 해 가더라고요. 신품으로. 대머리판 펴고 이제 이거는 뭐 사은품으로 드릴 거고 스프링 가이드는 이제 베어링 스프링 가이드거든요. 워낙 많이 구매하셔 가지고 탄창 단자가 들어있는 확인 들어있네요. 그리고 이게 스위치도 제가 특별하게 해드릴 거예요. 온오프 스위치. 왜냐하면 이게 전자 트리거다 보니까 깜빡 안 끄면 이제 그 배터리가 저전력 떨어지거든요. 이거 설치를 해드릴 거예요. 그럼 편리할 거예요, 되게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배터리 케이스 커넥터를 안 빼고 그냥 스위치만. 예, 그렇죠. 배터리 커넥터를 안 빼고 이게 의외로 불편하거든요. 봐봐요. 배터리 넣으려면. 예. 그리고 센터도 잘 맞춰야 되고. 어차피 분해하는 과정이니까. 대본 이럴 수 있냐고요. 네. 그렇죠? 잠깐만요. 작품이 많으니까 불필요한 것은 여기다가 올려놓고 일단 먼저 분해를 해볼게요. 이제 6mm짜리 육각렌치로 누르고 스프링 가이드를 누르고 이제 스톡을 올려요. 이렇게 빠지거든요. 큰 것들은 여기다 놓고 이제 좀 많이 날씬해졌죠? 네. 이제 여기서는 2mm 육각렌치가 많이 필요해요. 나사들이 통통된 게 많아서 좀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네. 모터 빼주시고 모터 핀 플러스 마이너스 나중에 조립할 때 잘 확인하시고 빼시고 CNC 핀 연결 확인. 그리고 이제 육각렌치가 또 4개가 있어요, 이 안에. 4개요? 예. 강력하게 잡아준다는 거죠. 2개 뺐고, 2개가 더 있어요. 나중에 빼도 되니까. 그리고 양쪽에 두 개를 더 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모터 핀을 너무 이렇게 폈다 꾸몄다면 안 좋아요. 그냥 이 상태를 최대한 유지해서 이제 너무 자주 하면 이제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서 이제 각도를 잘 잡으면서 이제 이렇게 빼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하나 더 나올 거예요. 예. 너도 왼쪽에. 그리고 나서 여러 번 뜯었거든요. 나사가 맞네요. 이건 되게 짧은 거예요. 유달리 짧은 게 예. 꼭 여기는 짧은 걸 넣어줘야 돼요. 보이시면 다른 데다 놓을게요. 이렇게. 그리고 핀을 완전히 밀지 마시고 그냥 딱 예, 이 느낌 올 때까지만 빼서 들어 올려주십니다. 이렇게. 예. 이것도 일단 이쪽에 있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얘도 밴드 번드 빼놓을게요. 그냥 끼워 넣는 거예요. 나중에 많이 잊어버리는 부분들 많이들. 그리고 이제 3mm 육각렌치로 짧은 거 4개 이제 제가 이제 비슷한 것들이 많잖아요. 작업을 자주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 자주 올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한 번씩은. 네.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길어요, 이 나사는요. 기억을 잘 해놔야겠네요. 아니면 배치를 잘하든지. 예. 그 자리 그대로. 예.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뜯었잖아요. 예. 그러면 일치하잖아요,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열 때는 뒤집어서. 뒤집어서요. 예. 뭐라 탄피 배출구가 위로 예. 올라가게 해서. 제가 무슨 탁소리 났습니까? 조심하셔서 이제 탄피 배출구를 누르면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살짝 살짝. 네. 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 튀는 튀니까 스프링 가이드를 좀 먼저 빼줘요. 눌러서 예 네, 이렇게 튀지 않게. 그리고 탄피 배출구. 더미 볼트라고 하죠. 페이크 더미 볼트 넣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분해가 좀 어느 정도 된 거거든요. 근데 에보 3이 호법이 좀 많이 걸려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되고 뭐냐면 이제 외국에 나가면 0.20탄이 잘 안 팔거든요. 2호탄부터 파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호법이 기본이 0.25에 맞춰져 있는 전동총들이 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워낙 규제가 심해서 산업이 망할 정도니까 뭐. 예. 그리고 얘도 이제 퀵 스프링 체인지가 가능하죠. 누르고 6mm 6극 렌치로 눌러서 얘는 스프링 나오죠. 약간 이제 스러스트 베어링이 없었잖아요. 네. 옵션으로 제가 이제 서비스로 드린다고 했거든요. 네.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네. 이것도 나중 일이고 일단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건데 피스톤 헤드가 굉장히 이게 공기가 많이 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반대쪽 잡고 또 이렇게 그대로 놔두면 좀 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밀어서 빼주시고 속도를 위해서 조심스럽게 열어주시면 좋아요. 축을 밀어서라도 어떻게 보면 전자 트리거의 원조거든요. 그리고 스토퍼도 없어요. 아 그러네요. 예. 스토퍼가 안 보이네요. 액티브 브레이크를 딱 멈추기 때문에 그 자리도 시작 지점으로 땅땅땅 똑같은 위치로 멈추거든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보면 이게 좀 되게 느슨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네. 그 피스톤 헤드를 이제 인펜트리째로 교체를 하거든요. 이제 십자 드라이버가 아닌 육각 렌치로 돼 있어요. 2mm. 아, 육각 렌치.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좀 느슨해요. 비교적 잘 풀려요. 네. 사용하다가도 풀릴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뜯어주는 게 좋은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예전에도 소개했지만 피스톤 헤드를 분리한 다음에 이제 그냥 조립하시지 말고 한 가지 이제 더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살이 많아서 기어 박스 아래쪽에 닿아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그 커터 칼 제가 이제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요즘에요. 플라스틱 가루를 먹어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칼을 쓰거든요. 물론 손을 베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도 벌써 데미지 살짝 있잖아요. 공장에서 출고 테스트 할 때. 그 여기를 쭉 밀어내야 돼, 이렇게. 그 손을 베일 수도 있지만 베이면 헌혈하는 거잖아요 또 건강에 좋을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긁힐 부분을 미리 가로 이제 칼로 해주면 보다 이제 자연스럽게 움직이거든요. 이제 가루는 밑으로 일단
빼내고 여기를 좀 깎아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아예 안 닿기 때문에 훨씬 부드러운 작동이 돼요. 나중에 알았는지 저희 거 리뷰를 보고 여기를 개선한 것도 있더라고요. 메이커에서. 그리고 이제 기어나 뭐 인너바렐, 뭐 실린더 헤드, 피스톤은 로넥스에서 만들어졌어요. 기어 박스는 메이드 인 덴마크지만. 그리고 제 생각에 이건 제프트론 것 같기도 하고요. 전자 회로는 그래서 세우고 피스톤 이 중심 유지가 중요한 거 알죠? 네. 항상 그 스크류에는 록타이트를 발라야만이 네. 나중에 참사를 면할 수 있잖아요. 네. 풀려서 막 피스톤 헤드 오링을 보면 압축률이 좋죠? 네. 이제 그리스가 있으면 더 낫겠죠 이제. 네. 그리스를 원래는 이제 오링을 끼기 전에도 발라주는 게 좋아요. 안쪽에다가도 실리콘 그리스를요. 그리고 요즘에 하는 방법인데 이제 얇게 이렇게 해도 해줘요 저는. 네. 다. 확실히 기미성이 좋아지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좀 숙련자만이 가능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노즐이 원형이잖아요. 네. 여기를 십자형으로 제가 바꿔줄 거예요. 공기가 들어오도록. 그리고 둘. 셋. 넷. 일단 네 개를 대주면 이제 충분하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또 이제 마무리 잘 해줘야 되잖아요. 네. 칩 제거. 그리고 이제 안쪽도 줄로 긁혔을까 이렇게 해서 힘을 여러 방향으로 주어서 또 이제 칩을 제거해주고 움직임 여부 잘 확인해서 이렇게 잘 움직여야 되거든요. 예. 그럼 이제 완벽한 십자가 완성했죠? 네. 실린더 헤드도 살짝 발라서 돌려서 예.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또 하는 작업 있어요. 여기 드릴 날이 필요한데 노즐을 물려요.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회전하는 방향이 이쪽이면 줄을 방향도 있죠. 이게 직선이잖아요. 보면 뾰족하지 않잖아요. 너무 가까이면 안 보여요. 네. 네. 예. 가공을 해주는 거예요. 살짝. 라운드 해주는 건가요? 식각을 주는 거죠. 아. 처음에는 이제 좀 하다가 다음에 좀 부드러운 거. 나중에는 이제 빼빠겠죠.
근데 이제 빼빠는 생략하겠습니다. 제 거가 아닌 관계로. 이렇게 하고 또 가루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이제 조립을 들어가야겠죠? 네. 이제 1, 2, 3번 기어는 롤렉스랑 호환이 돼요. 피스톤도 롤렉스랑 호환이 되고요. 네. 롤렉스에서 만들어서 그런지. 그리고 이제 방아쇠가 굉장히 가볍거든요. 헐렁헐렁 할 정도로. 그러면 오히려 더 빨리 당길 때 네. 약간 박자를 잘 못 맞출 수도 있어요. 의외로. 아. 너무 약해서. 그러면 방법이 약간 세게 해주는 거예요. 방아쇠를 이제 살짝 꺾어줘가지고 아래로 네. 그러면 방아쇠 압력이 살짝 증가하거든요. 네. 탄력이. 그리고 이제 힘 위에 있는 거를 이제 아래쪽으로 다 해주고 이게 잘 맞춰야 되거든요. 이 핀을 여기에 네. 그리스가 좀 적게 발라져 있는 느낌이 드는데 간식 다 좀 보강해주고 한 번에 딱 들어갔네요. 이제 각종 스크류들 적당한 힘으로 나사 피치가 촘촘해서 네. 잘 풀리진 않아요. 아. 마루이 순정처럼 피치가 큰 게 잘 풀려요. 네. 노즐 움직임 확인하시고 그리고 뒤로 돌려서 호법이 이렇게 과하게 많이 걸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얘도 좀 그 손을 봐주면 좋아요. 근데 이게 챔버가 이제 뼈다 뼈다 할 때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다들요. 호법곰은 롤렉스 50도예요. 이게. 근데 핀을 빼고 좀 빡빡해요.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되게 안정적인데 스프링을 위로 제껴놓고
이게 다시 끼우기도 힘들거든요, 되게요. 네. 딱 보셔서 알겠지만. 그리고 돌기도 커요, 되게. 그래서 호법 돌기가 걸쳐지는 네. 여기를 좀 갈아내야 돼요. 아. 그래서 뭐냐, 둥근 줄 준비됐죠. 바이스에다 묻어도 되는데 자신 있으시면 평면을 좀 맞춰가지고 일단 이만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돌기도 작은 걸 넣을 거기 때문에 수평이 잘 맞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먼저 허벅검으로 먼저 끼우는데 면 타입을 쓸 거예요. GHK 면 타입. 항상 고무의 면에는 실리콘 그리스를 발라주시고 홈이 있는 쪽을 아래로 해서 챔버락을 끼우시고 바렐락을 끼우시고 이제 호법 돌기도 이제 GHK에 같이 들어있는 게 좀 작거든요. 네. 얘를 같이 넣을 거예요. 얹어줘요 일단요 위에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넣을 때도 노하우가 있거든요 이게. 네. 약간 이쪽으로 들어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미세하게 조절이 가능해요 이제. 하나도 안 걸리면서 걸리게끔 이 비율도 딱 좋고요. 예. 그리고 이제 조립을 들어가야죠. 먼저 챔버 팔을 끼워주시고 또 이제 여기서 해야 되는 작업이 이거거든요. 바로 아 스위치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크니까 좀 이제 잘려도 들어간데 아, 이거 또 나갈까봐 걱정이네요.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약하네. 다행이다. 예. 온오프 스위치를 이렇게 달아주고 여기다가요. 네. 납땜하는 데로 가죠. 네. 주로 빨간색을 많이 자르잖아요. 네. 만약에 이제 이렇게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일단 하나는 딱 여기에 딱 센터를 자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1등선 이거 영상 보면 따라 살 수 있겠죠? 반대였죠. 보다가 내리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납땜도 되게 잘해야 되잖아요. 네. 조심해서.
뭐 따로 쇼트 될 때는 없거든요. 해주시고 이제 스위치가 항상 안쪽으로 밀착되려면 이제 검정색이 위로 가면 되겠죠. 빨간색 누르니까. 이분은 또 이걸 하필이면 딘스로 해달라고 귀찮게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체코째를 담궈버리고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잘 확인해야 돼요. 잘못 하는 순간 회로가 탑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바꾸면. 다시 작업장으로. 약간 걸리적거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갈 때 걸리는 여기를 칼로 살짝 따주는 거예요. 이쪽 부분으로. 선 잘 넣어주시고 스프링 가이드 넣으셔서 긴 거 두 개, 짧은 거 네 개. 3mm 육각 볼트를 이렇게 조여 주시는데 항상 그렇지만 너무 세게 조이면 안 된다는 점.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게 센터 부분이 틀어졌죠. 여기 보시면 비율이. 네. 예. 아 이걸 또 잡아줘야 돼. 예. 그래 이따가 조립할 때 상관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셀렉터는 안전으로 다 일치를 시켜 양쪽을.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안전으로 보내요. 이것을 레버를 이쪽으로 검정색을 이쪽으로 일치시키고 이건 안전 상태에서 선 배열 잘 보시고 방아쇠 위치 맞추셔가지고 이게 잘 맞는지 다시 확인하려면 살짝 들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요. 그리고 안전으로 보내고 셀렉터가 이제 똑같이 일치시키고 여기 살짝 들었죠. 네. 그리고 다시 이제 안전으로 밀착시키고 안전 내려요. 그러면 이게 일치해요. 안전에서는 네, 안 당겨지고. 네.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는 짧은 거라고 했죠. 네.
빼고 핀을 박아요. 예, 이렇게 되면 좀 거칠 게 없어요. 이제 이제 항상 얘기했지만 모터 핀 들어가는 자리가 굉장히 이제 좁아요. 좁아서 좀 넓힐 거예요. 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먼지 아니죠? 네. 뭐죠? 먼지요. 예. 그리고 모터 여기서 끼우시고 이게 수월하거든요. 이렇게요. 모터 핀한테도 좋거든요. 네. 자력의 보충을 받아서. 네, 그렇게 하면 잘 붙더라고요, 보통. 이게 여기 나사는 반드시 딱 적당히 조여야 돼요. 어차피 안 풀리거든요. 네. 너무 세게 조이면 욱 하면서 네. 아 그래요. 네 개 하나 둘 네 개이기 때문에 아주 세게 조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이. 히토리 모터를 이제 플러스라고 써 있거든요. 여기 플러스 없는 데는 마이너스겠죠. 네. 당연히. 그리고 이제 나사의 통일성을 되게 잘 해놨어요. 2mm 육각볼트, 6mm 뭐 육각볼트 그런 식으로 통일을 잘게 잘해가지고 정비성이 되게 좋아요. 에보3이 이제 스프링 가이드 이제 뺄 때도 6mm고 모터 피치 조절할 때 6mm거든요. 이제 시험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네. 아까 충전을 했으니까 한번. 이제 에보3은 이제 공간이 특이해서 이제 AK 타입이 들어가요. 스피 타입이 IMX 11.1V 1200mAh짜리를 플러스 마이너스 한 번 더 확인하고 드르륵 소리가 나야 되는데 잘 굉장히 보드랍게 그러면 한번 이걸 꺼보도록 해볼까요? 한번? 네. 이제 장전 손잡이가 연결이 돼 있으면 테스트가 더 쉬운데 이 상태에서 껐어 이렇게요. 안 나가죠. 아, 네. 예. 예. 이게 좋은 거예요. 네. 오랫동안 안 썼을 때 이렇게 그냥 제껴놓으면 되고 스위치만, 예. 예. 키면 이제 작동. 좀 이따 뚜르륵 소리가 찍. 예, 이 소리가 나야 소리. 전자. 예. 안 쓸 때는. 예. 네. 그러면 이제 배터리 방전될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근데 이게 되게 번거로운 작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제 거하고 이수동 원장님 거하고 또 누가 한 세네 분밖에 안 돼 있어요. 네. 켰고. 이중 컬러 파트가 되어 있거든요. 아, 네. 살짝 누르고 가늠세는 1.5mm로
고정시킬 수가 있어요. 감자는 이런 완성이 되는 거예요. 컨테이너 네. 들어가는데도 문제 없거든요. 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배터리를 넣으실 때는 전선이 이게 아래쪽으로 가게 해요. 얘도 아래로 가게 하고 전선이 아래쪽으로 가게 해서 배터리를 완전히 넣어야 돼요. 안쪽으로. 커넥터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전선의 모양을 이제 잘 해야 되거든요. 이제 연결이 됐잖아요. 네. 이게 이제 생각보다 좁다 보니까 배터리를 완전히 집어넣고 전선을 아래로 해서 선이 씹히지 않게끔 잘 넣어야 되거든요. 이 딘스 커넥터가 크다 보니까 그래 이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번 안 들어가면 앞에를 봐야 돼. 센터를 잘 받쳐야 돼요. 네. 아, 여기. 그럼 이제 들어갔잖아요. 네.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시고. 네. 네. 딘스 커넥터가 아니라 타미야로 오면 좀 수월해요. 딘스도 아니면 중국산이나 좀 얇은 걸 쓰거나. 근데 이제 체코제가 좀 좋긴 한데 좀 크잖아요. 네. 일단 한번 사격 한번 해보러 가보. 네. 형식상이니까 대충 쏠게요. 일단 단발 점사 연발 다 쏘면 딱 멈춰요. 여기서 고장 났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씩 왜냐면 안 나가거든요. 왜 안 나가는지 아세요? 한번 내려줘야 돼요. 예. 안 나가잖아요. 탄창을 꽂으면 네. 그러면 또 내려줘야 돼. 탄이 없으면 항상 이제 예, 이게 매력이기도 해요. 네. 이상.